그리기도 하고, 주제면서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설명문이야. 그럼 설명문은 기본으로 어휘추론 일치불일치 이거 잘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21번 지문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Development of the writing was pioneered but not by gossips, storytellers, or poets.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장의 동사는 was pioneered. 그래서 동사에 이렇게 수동으로 나와 있고요. not by 나오고 but by 나와 있어요. not a but b 구조죠. not a but b가 어떻게 돼요? 뜻이 a가 아니라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글쓰기의 발전은 어카운턴트에 의해서 된 거지. 가십이나 스토리텔러나 포엣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 회계학자에 의해서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생각하면 가십이나 스토리텔러나 포엣, 시인 때문에 글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회계학자, 회계하는 사람, 회계사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돈 세는 사람들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덕분에 발전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가십을 보통 가십이라고 하는데, 가십이 뭐냐면 뒷담화야. 뒷담화 떠는 거. 그리고 스토리텔러는 당연히 옛날 말하는 사람들이고, 포엣은 시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걷는 것 때문에 생겼다가 되는 거죠. 가장 초창기의 글쓰기 시스템은 has its root, 그 뿌리를 Neolithic period, 신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니오라고 하면 이제 뉴라는 뜻이고, 리틱이라는 게 갈다란 뜻이라서 신석기, 구석기 할때 그런 신석기 시대고. 근데 그때를 관계부사 when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began to 하는 부분이 관계부사 when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관계부사 when으로 출발하는 문장은 보통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어? 보통 관계부사가 출발하는 문장은 특징. 좋다고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안 했구나, 한동안. 그치?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구별 이런 게 있잖아. 그 위치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지. 왜냐하면 뒷문장에 특별한 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축격이나 목적격 이런 게 뒷문장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when을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외워서가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문법을 이해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오고 when이 나오는 특징.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와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명사를 관계 부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칠판에 보고 있는 문장 when부터 agriculture까지 돼 있는 문장은 앞에 Neolithic period인 신석기 시대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모를 수도 있거든. 이제 미국 사람도 무식하단 말이야. 그 Neolithic period가 뭔지 모르잖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신석기 시대가 어떠냐? 인간이 처음으로 스위치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스위치는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바꿔? From A to B로 바꿨다는 거야. Hunting and gathering을 뭐라고 해야 돼? 유식하게 수렵 채집이잖아요. 그 다음 어디로 바꿨냐면 Settled lifestyle based on agriculture,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착된 라이프스타일로 바꾸게 됐던 때, 그때가 바로 Neolithic period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이런 변화는 기원전 9500년 그 정도 됐을 때 시작하게 됐는데, in a region known as a Fertile Crescent, 이른바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알려진 그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which stretched from 갈라져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 이집트에서 남동쪽 터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접경 지역에 이르기까지의 멀리 퍼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요걸 내가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 요 지역인 거야.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대. 근데 비옥한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성 지도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응. 이해가 안 가요? 요 지역이 이제 이집트 같은 데는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띄워보잖아? 그럼 놀랍게도 사막과 사막 사이에서 푸르른 들판이 나와요. 여기가 나일강 하구죠. 그리고 여기가 완전 사막 쩔잖아? 근데 이라크하고 이란의 경계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계 사이에 있는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개 사이의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는 그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야. 여기 보면 다 농사를 짓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중동은 농사 못 짓을 것 같잖아. 이거 엄청 좋았던 땅이라는 거지. 그 막말로 그 성서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여기였다. 터키는 이쪽도 만만치 않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중동은 다 사막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면서도 농작물이 잘 자라는 지역, 요런 지역들이 과거에 있었던 비옥한 초생달 지대였던 거죠. 그 대략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쪽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가축이라든지 농사라든지 수많은 곡식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랑은 완전 다른 그런 구조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바로 Fertile Crescent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서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알면 좋은데.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모던 데이 이집트에서 터키까지 그리고 나서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있는 지역이 바로 Fertile Crescent라고 알려진 지역. 노운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지다라는 표현이니까, Known as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수동 기억해야 되고, 뭐뭐로 알려진 요거로 잘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래로 갈게요. 금방 가도 되죠? 오케이. Writing seem to have evolved in this region. 동사는 seems to have evolved.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고요. seems는 s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밑줄 쳐 있는 to have evolved. 파란색의 밑줄은 과거에 진화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ave evolved라고 이렇게 쓰면 요 녀석을 쭉 봤을 때이 뒤에 있는 투부 정사 이래로 뒤에 있는 것이 과거 시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진화된 것처럼 지금 보인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이 글의 시점은 S부터 쓰니까 현재 시제인 거지. 근데 요거는 과거 시제로 판단하는 사실의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 진화됐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가 되는 거지. 왜냐면 과거에 글이 진화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알 수는 없잖아. 지금은 추측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진화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죠? 글이 그때 당시 진화된 사람을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던 것처럼 보인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은 시험에 나왔을 때 seems 다음에 to evolve라고 썼을 때는 이 to부 정사가 틀린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진화된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한 시제 앞서서 진화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볼게요. In this region이죠. 글쓰기가 아마 이 지역, 방금 했었던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From the custom of using small clay pieces to counterfeit transactions involving agricultural goods such as grain and sheep and cattle. 이게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transactions인데, from the custom of using small clay pieces니까, 작은 그 진흙 조각을 쓰는 습관이나 관습이 있었다는 거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쐐기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진흙판에다 글씨를 쓴 다음에 말리면 그게 글씨로 인정되고 뭐 돈이나 어떤 세금을 냈던 거로 증명이 됐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ccount for the transaction이라 나오는데 account for가 설명하다 내지는 차지하다라는 뜻인데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지. 근데 거래들은 involving 농업 생산물들에 관련된 거래들인 거죠. 예를 들어 곡물이나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의 농업 생산물에 관련된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적혀 있는 그런 문서는 which come from Mesopotamian city Uruk, 우룩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그리고 또 3,4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은 record amount of bread, 빵의 양, 그리고 세금을 얼만큼 냈는가, 그리고 다른 transaction, 거래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하고 조동사 일치된 거잘 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나왔고. 근데 거래는 또한 using sample signs as mark and relay로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상징책이나 쐐기 문자에다 표시 같은 걸 이용해서 거래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휘추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정도 보시면 되겠다 싶은 거죠. 특히 이제 뭐 학교들이 문법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을 하기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문법을 안 나오는 경우라면 내용만 잘 알아둬도 잘할수 있는 거고 문법은 이미 중요한 포인트는 다 잡아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21번은 21번 맞죠? 네, 2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